그럼 백스윙 들었다고 치고 다시 다운스윙 내려올 때이 공을 다 띄란 말이야. 그렇지, 신발을. 밟지 마. 와, 이 정도면 구독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풀샷. 오, 자, 페이드로 아직도 날아가고 있죠? 오, 비거리 275m. 뭐야? 290은 가야 돼. 자, 가자! 잘 맞았어?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맞긴 했어.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많이 나가네. 그게 아니라 273. 아니 근데 털어야 되는데 못 터니까 내가. 우리 그 마크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인데 완전 슈퍼 불알 친구예요. 자, 요즘 문제가 뭐야? 일단 꽝그 나가. 아, 왼쪽으로 이제 가. 스피샷을 후 그러고 약간 내가 템포를 다 털고 싶어. 둥 부드럽게 치고 싶어. 부드럽게 치고 싶어? 근데 비거리 많이 나고 싶잖아. 너만 이기면 돼요. 저는 못 이겨요. 비거리는 사실 그래도 내가 백을 많이 치니까 백티에서 많이 친다는 거지. 250 정도 그냥. 핸디가 어떻게 돼? 핸디가 사실 화이트 치면은 뭐한 대여섯 개. 그리고 백에서 치면은 10개에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핸디가 5개에서 한 11 정도 된다는 거네. 한 77에서 한83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요즘 고민이 일단 왼쪽으로 꼬랑지 나는 거니까 그걸 좀 펴지게 좀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고 비거리도 한 10m 정도 늘리고. 우리 프로님처럼 세게 마시고 좀 부드럽게 톡 쳐갖고 오케이, 오케이. 아, 알았어. 쳐봐. 그리고 첫 털이 떨려. 첫 털. 첫 털은 근데 되게 간단한데? 나는 첫털칠때좀 어떻게 치냐면은 일단 오비가 나면 일단 그날 기분 잡치잖아. 나는 구질이 들어오잖아. 나는 근데 솔직히 왼발 좀 빼고 오픈 쓴 상태에서 약간 컷 느낌으로 좀 치려고 하거든. 나 같으면 좀 짧게 잡고. 짧게 잡는 건 일단 비거리를 좀 포기하고 좀 정확도 위주로 가겠다는 거지. 이렇게 치려고 해요. 그러면 뭐한 10m 뭐 거진 다 갔죠. 뭐 사실 똑같은데? 275 치나 267 치나 똑바로 가면은 장땡이잖아. 근데 여기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똑바로 가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 일로 갔다 일로 갔다 하는 친구인데. 자, 이제 똑바로 가는 거는 그러면 오케이. 자, 너가 얘기한 거는 좀 바로 들었다가 좀 치고 약간 펀치 느낌으로 좀 친다는 거 아니야? 약간 좀 바람을 안 타고 아시잖아. 날리잖아. 그치, 좀 낮게. 좀 묵직하게. 오케이. 자, 똑바로 치는 건 알았으니까 네가 이제 좀 파5다. 많이 때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쳐? 그냥 갈기는 거지 뭐. 이게 문제야. 프로들이 갈길 때와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갈길 때, 지금 미스가 지금 옆으로 왼쪽으로 한 40m 날라갔거든? 이러면 완전 오비지. 자, 봐봐. 너는 맨날 치고 나서 너 피니시가 어떻게 돼? 치고 나서 항상 이렇게 빠지잖아. 왼쪽으로 체중을 걸어서 들어가서 쳐야 되는데, 넌 항상 치고 나서 이렇게 치니까 완전 왼쪽으로 가잖아. 왼쪽 슬라이딩 밟으라는 거야? 그렇지. 왼쪽으로 밟아. 훅이 나는 사람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 너무 좋아요. 훅 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 거의 없어. 그때 우리 장혜근 프로랑 같이 찍었을 때, 이근이도 항상 치고 나서 빠지니까 왼쪽으로 말린단 말이야. 이게 결국에는 왼쪽 가슴이 빨리 열리니까 그런 거거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체중이 너무 왼발 뒤꿈치 들어간단 말이야. 백스윙 들었다가 체중이 뒤꿈치 들어가니까 앞발이 떠요. 뜨니까 이렇게 치고 나서 피니치를 못 잡아.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넘어지잖아. 그러면 스텝 1, 2, 3면 우리가 백스윙을 들었잖아. 그러면은 1, 2, 2가 있어야 되는데 너는 1, 3야. 나도 하고 싶지. 그러니까 봐봐. 턴을 빼. 회전을 하지 말고 너는 왼쪽으로 그냥 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도 충분히 가슴이 열린단 말이야. 봐봐. 이럴 때 백스윙 한번 들어와봐. 자, 천천히 내려와봐. 딴딴딴딴딴 내려왔어. 이 옆을 뛰어야 될거 아니야. 여기 공 안에 껴있다고 생각해봐. 처음에 스타트 때 밟았잖아. 어드레스 해봐. 밟았지? 그럼 백스윙 들었다고 치고 다시 다운스윙 내려올 때이 공을 다 띄란 말이야. 그렇지, 신발을. 밟지 마. 그럼 왼쪽으로 지금 이동 많이 돼 있잖아. 완전 왼쪽이지. 그치. 백스윙 들어봐. 짜자잔. 오케이, 들었어. 자, 천천히 슬로우 모션. 딴딴딴딴 내려와. 딴딴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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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밟고 있잖아, 밟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좋아. 다 이동됐지.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야. 천천히
넘어가 봐. 빨로서 넘어가 봐. 그렇지. 가. 그렇지. 했을 때 너는 그렇지. 발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거나 너는 발이 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도 돼. 너는 항상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빠진단 말이야. 넘어지잖아 이쪽으로. 봐봐. 넘어지는 게 문제라니까. 나는 왼쪽이 오비가 있거나 왼쪽은 죽어도 안 간다 할 때는 왼쪽으로 많이 이동시켜. 막는 거네. 그렇지. 근데 앞꿈쪽으로 체중이 많이 들어가면은 골프를 너 오래 쳤잖아. 오래 친 사람들은 어차피 회전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회전하지 마세요 해서 쳤을 때 이렇게 친 사람 한 명도 없어. 결국엔 다 열려. 열리는데 이게 많으니까 다 왼쪽으로 간단 말이야. 왼쪽으로 앞꿈쪽으로 약간 체중 실어서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러면은. 좀 펴지잖아. 죽여 안 죽여? 아니 너는 30m 쳤는데 이 정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거리는 살짝 쳤잖아. 장갑 안 끼고. 봐봐. 치고 나서 내 발 봐봐. 봐봐. 내 오른발을 봐봐. 백스윙을 들었어. 그 다음에 오른발이 옆이 떨어지면서 나는 발이 이쪽으로 누워있잖아. 이쪽으로. 그러니까 골반이 오른발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쪽으로 떨어지면 골반이 빠진단 말이야. 그건 더 훅이 나잖아. 치고 나서 오른발을 이쪽으로 넘어가게 하지 말고 좀 이쪽에 있다 생각해봐. 오른쪽에. 그러면 가슴이 이렇게 막힌단 말이야. 그럼 팔로우스가 이쪽으로 나가면서 공이 좀 펴지지. 맞아요? 괜찮아. 봐봐. 완전 똑바로 가잖아 이제. 장액은 몇 나왔죠 여기서? 자, 장액은 한 299m 나왔어요. 네, 제가 295m 나왔고요. 네. 훅이 나면 무서워서 공을 못 쳐요. 왼쪽으로 말리니까. 슬라이스 나는 사람들은 공은 세게는 때려. 근데 오비는 안 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는 좀 이제 좀 완전 감기니까. 완전 옆으로 가니까. 아, 그러니까 핸디가 한 5에서 한 그러니까 완전 슈퍼 싱글 치는 친구인데 공이 왼쪽으로 말리면 내가 무서워서 때릴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더 절어요, 사람들이. 지금 괜찮아. 근데 이게 몇 개 돼야 되는데 일단은 막 좀 오래 좀 보라는 거죠. 그렇지. 왼쪽으로 앞발하면서 턴을 빼고 그냥 왼쪽으로 갈기요. 그냥 왼쪽으로 갈기요. 오늘 딱 포인트 나왔네. 왼쪽 갈기요. 그렇지. 이거 갔다. 280. 네. 자, 요 정도에 만족하시죠? 말도 안 되는데. 한 번 더. 오, 나왔어. 278. 네. 290은 이제 다음번에 헬스를 좀 더 많이 하고 와가지고 하는 걸로. 오늘 몸을 너무 안 풀었어요. 너무 갑자기 들어왔어요. 자, 오늘 제 마크가 나왔을 때 이제 저희가 뷰가 좀 괜찮으면 계속해서 하는 걸로. 근데 제가 교정 때문에 괜찮을까요? 닥치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요즘 너무 구독이 안 눌려요. 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발 눌러주세요. 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